주변에 지혜설계사한테 가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로. 굿모닝 보호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목요일 아침도 신나게 그 기분 좋게 보호망 유튜브 채널과 함께 신나게 좋은 하루 보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지인 설계사한테 가입하면 안 되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영상을 찍을까 말까 정말 여러모로 고민했었는데요. 왜냐면 지인 설계사분들한테 솔직히 지인 설계사 아니면 친인척 아니면 가족분 정말 많잖아요. 지금 현재 설계사 수가 등록한 것만으로도 정말 43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통계치는 뭐 작년이기 때문에 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어요. 대략적으로 암튼 그런데 지인 설계사분들이 솔직하게 주변에 뭐 손해보험이든 종신보험이든 정말 많이 가입시켰어요. 또한 제 유튜브 보고 많은 분들이 엄지척이 아니고 정말 다운 뭐 누르시거나 아니면은 댓글로 아니 본인은 처음에 지인으로서 지인 영업 안 했어? 이러고 오히려 저한테 정말 악성 댓글을 남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 그렇다고 보호망 그런 거에 정말 눈 깜짝 안 합니다. 제가 원래 너무 두껍잖아요. 네, 물론 지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증권 분석이나 아니면 저한테 설계를 의뢰하시는 분들 대부분 보면 지인 설계사분한테 가입을 했는데 지금 그만뒀대요. 혹은 정말 전화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또 친인척이니까 아니면 뭐 친구의 친구니까 아니면 친구니까 정말 싫은 소리나 아쉬운 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 설계사분한테 웬만하면 가입을 하지 마셔라. 만약에 가입이 됐다 하면 해지를 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보장 내용이 좋을 수도 있잖아요. 증권 분석을 통해서 좋으면 유지하시고요. 안 좋으면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그런데 이 수정도 꼭 담당 설계사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정이나 아니면 해지나 아니면 담당자를 변경해달라고 하면 또 지인분이나 사이가 써먹써먹 해주던가 아니면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싸리 지인 설계사한테 처음부터 가입을 안 하신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인 설계사한테 가입을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전문성이에요. 물론 지인 설계사라고 해서 뭐 지식이나 아니면 전문적인 보험 상담이나 아니면 설계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거나 안 좋다는 건 아니에요. 오해를 하지 마세요. 그런데 대부분 지인 설계사분들이 가입을 할 때는 본인들이 회사에 유리한 거 물론 내가 삼성화재나 메리츠나 KB손해보험이나 전속 설계사라면 그쪽 회사를 팔아야 되겠죠. 좋고 안 좋음에도 떠나서 이 상품을 팔아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상품이 좋고 안 좋음에 따라서 내가 상품을 파야 되니까 이 상품이 안 좋아도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전속 설계사 지인분을 만났다면 정말 큰 오해라는 거죠. 전속은요, 저도 예전에 전속이 있었어요. 근데 한 회사에 이제 근무하는 설계사들은 세뇌 교육을 엄청 시켜요. 이제 아침에 미팅 시간 때 다른 회사는 안 줬다. 그리고 법인 설계사분들은 뭐 30개 회사 취급을 하지만 우리보다 뭐 수수료도 낮고 상품도 안 좋고 전문성도 떨어지고 막 이렇게 세뇌 교육을 시킨다는 거죠. 뭐 다단계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 원투사에서 일하신 분들이 정말 다시 법인들의 위험이나 아니면 GA 쪽에 나오다 보면 아 내가 진짜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상품이 정말 안 좋은데 정말 고객들한테 정말 안 좋, 진짜 미안했구나. 그렇게 느끼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2007년도에 미래세대 근무할 때요. 거의 1년 동안 미래세대에 있었어요. 저는 이 상품이 정말 최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다른 대리점 가고 여러 회사를 취급하는 대리점에 가다 보니까 고객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는 좋은 상품을 이제 추천해 주려고 정말 30개 회사를 꼼꼼히 비교해서 좋은 상품을 추천해 주려고 최대한 공부해서 열심히 노력했거든요.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도 보험료도 저렴하고 보장 내용도 좋은 가성비 좋은 상품을 추천해 줘서 내 나름대로 만족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인 설계사들한테 일단은 만나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는 원수사 아니면은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일하는 설계사를 만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지인 설계사한테 어쩔 수 없이 가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먼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아니면 저처럼 보험 유튜버 하는 사람들을 상담을 간단하게 받으신 다음에 기본적으로 보험에 대해 알고 나서 일단 지인 설계사분을 만나서 설계를 받고 좀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제가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 찾아보니까 이런 상품도 있더라. 그러면서 본인이 유리하게끔 본인 위주로 설계를 받아서 가입을 하신 게 딱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지인 설계사를 만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아쉬운 소리를 한다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요, 보험금 청구나 아니면 특약을 넣고 아니면 빼고 이럴 때 배서라고 하는데요, 이 배서 업무를 할 때가 약간 아쉬운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은 제가 뭐 유튜버든 아니면 제 3자 블로그 카페에서 통해서 가입을 했어요. 그럴 때는 아무래도 고객 입장이다 보니까 뭐 연락을 해서 저 보험금 청구하는데 어떤 서류가 필요하죠? 아니면 제가 특약을 넣으려고 하는데 빼려고 하는데 좀 빨리 좀 연락 주세요. 어떤 당당하게 계약자 고객 입장에서 뭐 갑은 아닐지언정 뭐 갑은 맞죠, 계약자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요구할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인분 같은 경우는 친구면 솔직히 아쉬운 소리 해도 아유 그 중마고인데 친구인데, 아니면 친척이면 아 좀 우리 고모 이모한테 아니면 동생한테 뭐 싫은 소리 하게 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정을 정말 폭발한데 꾹 참고 좀 이거 좀 해주죠. 아니면은 아 이거 좀 해줘, 진짜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다른 사람들 이런 거 해주는데, 이렇게 해서 좀 점점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고 이런 꾹 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면 그때는 야 너 너무한 거 아니야? 어 내가 진짜 너 믿고 있는데, 이러면서 서로 의리상하고 서로 감정 격해지고 서로 싸우고 안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인 설계사한테는 아쉬운 소리를 하고 또 계약자 입장에서 떳떳하게 요구할 권리를 못하기 때문에 지인 설계사를 만나지 않은 두 번째 이유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는 롱런 할 수 있는 지인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요, 거의 대부분 보면 보험 설계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아요. 그 뜻은 뭐냐면요, 저도 2007년도에 미래세 다닐 때 105명이 동기가 있었는데 1년 지나니까 딱 5명 남았고요, 3년 지나니까 딱 2명 남았어요. 지금 현재는 이 한 명밖에 안 남았는데 이 한 명도 일하는지 안 하는지 정확히 모른다는 거죠. 그 뜻은 뭐냐면 설계사의 이직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 그 중에서 내 지인이죠, 지인이 일을 롱런할 수도 있지만 롱런을 안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 지인이 아니면 제 친척이 제 친구가 일을 롱런할 수도 있지만 거의 통계치에 의해서 그리고 그분이 거의 못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롱런할 수 있는 지인 설계사를 만나야 되는데, 지인 대부분 보면 거의 다 보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가 정말 무기가 있으면 롱런할 수 있지만 대부분 거의 처음에는 1, 2년간은 친인척, 지인, 가족 들에게만 먼저 연고시장이죠, 연고시장에만 영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소개가 나오면 다행이지만 소개가 안 나오게 된다면 결국에는 이제 갈 곳 없고 오갈 데 없고 또 매월 신계약을 체결해야지만 실적이 쌓이고 이제 급여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일이 정말 가만 고객이 많고 계약할 사람이 많으면 정말 프리하고 내 시간 내가 쪼개서 정말 재밌게 정말 높은 수수료를 받으면서 높은 급여를 받으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대부분 아쉬운 부분들이 뭐냐면 지인 설계사라고 할지라도 거의 다 그만둔다는 거예요. 대부분 증권 분석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리모델링 하다 보면 저 누구한테 혹시 계약을 받았어요? 보면 거의 다 저 친척 아니면 제 동생 친구 거의 지인들 친척 그래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보험 청구를 해주죠. 아니면 그분들한테 증권 상담이나 추가적으로 계약을 받던가 배설을 통해서 특약을 좀 삭제해달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이 그만뒀어요. 아 연락도 안 돼요. 어디 있는지. 막 하소연을 막 늘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30분 통화하잖아요. 20분은 증권 분석을 통해서 제가 상담을 하고 10분은 기존에 있던 보험 설계사 욕하고 이분이 왜 이렇게 했느니 정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제가 증권 분석이나 설계를 봤잖아요. 그러면은 아 이분은 친인척이나 지인이 설계를 했네요. 딱 느끼게 돼요. 대리점이나 아니면은 저를 통해서 아니면 증권 분석을 통해서 전문가를 통해서 증권 분석을 하면요, 루트가 거의 비슷해요. 보험료가 저렴하면서 보장은 알차게 정말 가성비적으로, 뭐 종신보험이나 이런 건 솔직히 잘 가입을 안 하죠. 그래서 알차게 구성을 해서 추천해서 가입을 하는데요, 그러면 딱 그 증권 내용을 보면 아 정말 전문가에게 했구나, 아니면 다른 블로그나 카페나 아니면 유튜버님한테 가입을 했구나 딱 느껴져요. 그런데 거의 지인분한테 가입하면 거의 다 비슷해요. 어떻게 했냐면 거의 정신병이 많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진단금 위주로 하는데 거의 20년 날 100세 만기 거의 때려박아요. 그리고 진단금은 정말 막무가내로 3천만 5천만 원도 아니고 뭐 1억 뭐 이렇게 하고 입원비 수술비 뭐 다 지금 때려박아요. 그리고 보험료도 우리는 가성비적으로 20대는 한 7-8만 원, 30-40대는 한 10만 원, 40-50대는 뭐 15만 안짝으로 그렇게 더 실속 있게
가입을 시켜드리는데요. 거의 말도 안 되게 뭐 20대가 15만원, 20만원, 종신보험까지 넣어서 2, 30만원, 3, 40만원, 20대 초반 여성분인데 왜 종신보험을 3, 40만원짜리, 중대한 CI보험, 리빙케어, 왜 그런 보험을 왜 추천해주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저희 유튜버나 전문가를 통해서 가입하시면 그런 상품을 거의 다 추천을 안 해준다는 거죠. 거의 추천해준 대부분 거는 실손보험, 진단금 안보험, 수수비 딱 그렇게 플랜만 해서 가입을 시켜드리지, 거의 뭐 종신보험 뭐 실적에 저희 딱 보면 알아요. 이게 이런 설계 내용이 증권무속이라면 이거는 정말 설계사 실적이나 설계사 유리하게끔 가입을 시킨 상품이구나. 아, 이 상품은 정말 고객을 입장에서 정말 저렴하고 가성비 좋게 가입을 했구나. 그게 딱 한눈에 보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인분한테 가입을 했는지 아니면 전문가한테 가입을 했는지 딱 보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한테 가입을 하지 않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었는데요. 많은 지인 설계사분들이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그렇게 지금 한다는 것 조차도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설명해드린 이유는 대부분 지인 설계사분들이 정말 전문성을 갖고 정말 본인의 욕심을 줄이고 고객 입장에서 잘해준 게 아니고 그 고객이 내 친구니까, 내 친인척이니까, 내 주변 사람이니까 내가 정말 실적 위주로 정말 내가 이렇게 해도 가입을 해주겠구나.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갑이 다른 거죠. 아, 이분은 그냥 내 지인이니까 알아서 그냥 가입을 해주겠지. 그래서 보험료 10만원에 가입할 수 있는 거 15만원, 20만원 때려박아서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 뭐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설계사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지인한테 가입하지 않는 세 가지 뭐 명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항상 가입보단 사후 보상 관리, 그리고 초심을 잃지 않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